안녕하세요. HLB랑 몇 문제하기 비슷한 흐름이 보여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이 보이죠? HLB도 보면은 여기 권리락이 보이죠? 그래서 둘다 공통점은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몇 문제약을 가보면은 여기 권리락이 있고 차트로 보면은 개파락이 한 데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하게 빠진 데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가 유상증자를 한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 화요일부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자, 공시로 가보면 5월 13일에 정정이 된게 있죠. 가장 최초 공시를 보면은 4월 7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월 7일로 나와 있는데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되어 있고 신주 배정 기준일을 5월 15일로 잡혀 있습니다. 차트로 다시 가서 4월 7일 날 이제 주가가 11%까지 하락했다가 종가는 8% 그리고 공시가 나왔겠죠. 다음 날 개파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마이너스 14% 그리고 종가 마이너스 13%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이 꽤 있죠. 꽤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흐름 좋게 갈것 같은데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요. 제가 다루려고 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권리락 날짜들이 다가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보면은 이렇게 권리락이 다가올 때쯤 주가가 상승한 걸알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디테일은 다른데요. HLB랑 명문제약. 명문제약을 먼저 보면은 여기는 신주배정 기준일이 결제일 기준 5월 15일이니까 명문제약이 실제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날은 5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매수가 되고서 하룻밤을 자야지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고 다음날은 권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 권리가 떨어진 날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분봉상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 장 후반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에 세세한 걸좀 보면은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20%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10%였고요. 그리고 이제 확정 예정일은 6월 15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관사는 대신증권이 되고 주주 배정하고 실권주는 이제 일반 공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주주 청약, 그 다음에 초과 청약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0.2주니까 HM은 똑같이 20% 추가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별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5월 13일 가장 이제 최근 바뀐 것들을 보면은 1차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면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예정 발행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한 상태에서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증권신고서죠. 증권신고서는 뭐 HB랑 뭐가 좀 다른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건 발행 관련된 거고 여기 증권신고서로 가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하면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 위험 요소. 그래서 여기서 뭐 명문제약에 대한 것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화학합성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HLB는 이 중에 화학합성이죠.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여기 바이오 의약품에 있는 이게 되고요. 오리지널 거를 카피하는 게 바이오시밀러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면은 뭐 각종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뭐 간단하게 몇 개만 보면은 복제약은 영어로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한국말로 제네릭 하면은 복제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제약은 뭐냐? 특허가 있죠? 근데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약을 복제한 게 약이고요. 이 신약은 오리지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제네릭이 계량신약인데, 이 계량신약이 그 오아스미스의 그 약이 뭐였죠? 그 파클리탁셀 관련된 야, 아필리아가 계량신약이죠. 3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슈퍼 제네릭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계량되었거나 진보성이 있는 의학 기술이 좀 발전된 것을 슈퍼 제네릭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문 의약품이죠. 이 전문 의약품은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그런 의약품이고 일반 의약품은 이게 뭐 부작용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불거는 이제 GMP라는 게 앞에 C가 붙은 건 Current라는 의미인데요. 일단 GMP는 품질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이 되는데요. 이 C가 붙은 거는 더 높은 거거든요. 미국 FDA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에 그 CGMP 받은 그 회사랑 뭐 있었죠. 저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는데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등성 시험은 생동성 입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약을 이제 넣어봐요. 그 다음에 두 제제가 생체 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 이거 같은 약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입증을 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봐두면 좋을 것 같은데, 신물질 신약이랑 개량 신약, 제네릭에 대해서 이제 특성을 비교해서 개발 기간을 보면, 개량 신약, 그러니까 순서대로 짧아지겠죠? 개량 신약은 3, 5년, 그 다음에 제네릭은 2, 3년. 제네릭은 그냥 카피하면 되는 거고, 개량 신약은 플러스 어드밴스드한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신물질 신약은 그 아예 새로 하는 거니까 10에서 15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돈 드는 것도 보면 제네릭이 가장 싸죠. 2에서 5억, 그다음에 개량이 5에서 15억, 신물질이 5천억에서 1조 원이 걸리게 됩니다. HLB가 가려는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은 적고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번 성공하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처럼 엄청난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규모 개발 비용이 단점이죠. 개량 신약 같은 경우 특허 분쟁 위험이 있다고 하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특허 분쟁 위험? 특허가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독점 기간 만료 후 경쟁. 이거는 이제 프라이스를 서로 다 낮추죠. 그 오리지널 회사들이 이 제네릭 회사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그냥 가격 쫙 낮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죽어나게 되는데 치킨 게임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 제네릭 회사들이 꽤 있고 이게 또 사업성이 꽤 괜찮죠. 왜냐면은 비용이 없습니다. 개발 비용은 앞에서 이 신물질 신약을 만든 회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그냥 카피해서 제품화만 하면은 팔리기 때문에 꽤 제네릭으로 진입하는 회사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를 한번 보면은 HLB의 증권신고서랑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원래 하나만 있으면은 비교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어떤 상태인가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서로 비교를 해서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이제 다뤄드리도록 하고, 이제 차트로 와서 면문제약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은 이제 1147억입니다. HLB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시가총액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별 매매를 보면 과연 저 유상증자랑 권리락 때쯤에는 수급이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4월 6일자를 한번 보러 가면은 여기 4월 6일자에 상승할 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4월 7일부터는 또 다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쭉 매수를 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한게 4월 14일. 4월 14일은 여기까지 했고,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서 윗꼬리에 달려서 음봉이 나왔죠.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알수 있고, 다음날 다시 샀고,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단타 치네요, 외국인.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 다가올 때쯤 수급이 어땠을까 보면은 4월 13일 때까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이날 상승하는 날은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5월 8일에도 많이 상승했는데 이때는 고점에서 개인들이 다 받았죠. 그리고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이렇게 뭐 투자자 매매 동향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은 월봉으로, 연봉으로, 월봉으로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 대략 3,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보면 탑오브인 주식 출자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명문 투자 개발에 신주를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주주 배정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획득하는 주식 지분은 80%로 거의 대부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이 골프장 운영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이오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샀고 얼마 들여서 샀는가 보면은 여기 취득 금액이 1,100만 90억이니까 100억 정도를 들여서 샀습니다.
그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또 있겠죠. 이렇게 해서 권리락 다걸 때쯤에 HLB도 상승했고 명문제약도 상승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